박한우 교수입니다. 제가 연초부터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그 빗썸 계정을 만들면서 빗썸에서 선물로 준 1,000원이 있었거든요. 그 1,000원 가지고 좀 갖고 놓이다가 그 1,591원을 그때 이제 비트토렌트라고 하는 계정에다가 넣었거든요. 그래서 2021년도 2월 14일에 수익률을 보니까 246%가 돼 있을까요?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스크린을 캡처해 놨어요. 스크린을 일단 캡처를 해 놓으면서 야, 내가 그 당시에 1,591원에 넣었는데 평가 손익이 3,920원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듯이 246%의 어떤 수익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코인이라는 게 다시 2017년도 시장처럼 완전히 불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일단 스크린 캡처를 해놨거든요. 21년도 4월 3일 날 오늘인데요. 이걸 보니까 지금 비트토렌트가 내가 이제 이 비트토렌트를 계속 이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2000%를 넘어서 가지고 1,500원에 넣어놨던 게 얼마가 됐느냐 봤더니 막 34,603원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특정한 이 코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렇게 상승 폭과 하락 폭이 없이 그냥 무진장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또한 이제 폭락을 하면 결국은 그 블록체인 경제, 그 다음에 암호화폐 어떤 경제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다. 결국은 이런 글로벌 제어 장치가 없으면 결국은 망한다. 이것을 우리 정말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이제 조정이 될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상승폭이라든가 변화폭이 없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0원 아니면 10억 원 혹은 0원 아니면 100억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. 끝없이 계속 무한질주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국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우리 그 스마트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개인 그 투자자들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.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사회 전체에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. 인플레이션이 되면 결국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렇게 글로벌한 제어 장치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증발시키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를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 저는 이제 코인이라든가 토큰이라든가 체인 이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고 일단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어하고 조정하는 적절한 장치가 없이 무진장 질주하도록 만들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또 이러한 것에 호의적인 우리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 순수는 할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. 또 한국에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글로벌하게 이런 그 조정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은가? 아니면 모두가 폭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들한테 정말로 최악의 경우를 가져온다. 특히나 이제 나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. 그건 이제 어느 나라다 국가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는 상대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017년도에 어떤 김치 프리미엄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조금은 반성해야 될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치 프리미엄 하면 이렇게까지 그렇죠.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대자본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어떤 그 뭐냐면 글로벌하게 작동한 대자본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한국의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글로벌 대자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또 망가지면 결국은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안 좋고 한국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는 것이잖아요. 예, 이상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.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.
예,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